벌거숭이 임금님. 마음씨 착한 부자가 자기 노예를 놓아주고 많은 물건을 함께 배에 실어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부터 너는 자유의 몸이다.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이 물건들을 팔아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노예는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갔으나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되고 말았다. 배에 실었던 물건들은 모두 물에 빠져버렸고 그는 겨우 목숨만 부지해 가까운 섬으로 헤엄쳐갔다. 모든 것을 잃고 고독해진 그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채 벌거벗은 몸으로 섬 안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나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맞더니 그를 왕으로 받들었다. 그렇게 그는 화려한 궁전에서 살게 되었다. 그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도대체 믿어지지 않아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오. 내가 이곳에 벌거숭이로 도착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왕으로 받들어 주었소. 자네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는가?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살아있는 사람이 이곳으로 와서 우리의 임금 노릇을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 점은 꼭 알아둬야 합니다. 임금님은 막 1년이 지나면 이곳에서 추방될 것이며 생명체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황량한 곳으로 혼자 가야만 합니다. 왕이 된 노예는 미리 사실을 알려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였다. 정말 고맙소.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부터 그때를 대비해 부지런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겠소. 그리하여 그는 사막과도 같이 황량한 섬으로 가서 꽃도 심고 과수도 심으며 1년 후에 있을 추방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만 1년이 되자 그는 호사스러운 섬으로 추방되어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벌거벗은 몸으로 죽음의 섬을 향해 떠나야만 하였다. 그러나 황량하기만 했던 섬에 도착해보니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고 과일들도 주렁주렁 달려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황량한 곳이 아니었다. 또 그 섬에 그보다 먼저 추방되어 왔던 사람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곳에서 그는 또다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이 이야기에 처음 나오는 착한 부자는 신을, 노예는 인간의 영혼을 상징한다. 그리고 노예가 처음 도착해서 왕이 된 섬은 이 세상을, 그리고 1년 후 추방되어 간 곳은 사후세계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 섬의 아름다운 꽃들과 과일들은 그가 미리 준비한 선행이다.